뉴진스 이렇게 많이 샀네. 진짜야. 아는 걸그룹이 뉴진스밖에 없지. 어, 나는 머리도 길 가리면 돼가지고. 아니, 머리도 길다. 김장발이다. 김장발님. 이러면 난 나이 보인다. 아재 판독기 걸렸다. 아재 맞지 너. 아지매. 아지매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클랜드에 왔습니다. 네. 코스코에 왔고요. 네. 여기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뭐 먹을지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이불 핫도그랑 5불짜리 피자. 그러니까 원래 1불 50인가 그랬는데. 어. 호주 멜버른에 있는 코스코는 어떤지 저희랑 같이 한번 구경해봐요. 간단히 둘러보자. 응. Let's go. Let's go. 오늘 저녁을 코스코에서 먹고 저희는 아이스링크를 갈 거예요. 오호. 아이스케이팅. 올림픽 맞아? 너가 더 무섭다. 왜 내일 하는데? 어, 코크다. 엄청 작아. 근데 확실히 한국 밥솥이 밥 하는데 맛있어. 이게 되게 작은 거. 코스코는 그래도 좋은 제품들을 갖다 놓는다고 코코도 인정을 받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은 제품을 파격적으로 싸게 파는 건 아니고 좀 좋은 제품을 가져다 놓고 그래도 시중가보다 조금 더 싸게 그렇게 파는 거. 우산 좋아 보인다. 어디? 파는 거네. 윈드프로. 커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자. 어딘데? 술. 가보자. 우리는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지. 섹션. 그러니까. 코스코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냥 되게 다 일반적으로 똑같아. 레이아웃이. 맞아. 전 세계 어딜 가도 비슷해. 요새 유주 이런 게 되게 유명하더라. 유행인가? 유행.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 여기? 그러니까. 평일이라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여기 신는 거 있다. 와우. Which zodiac sign are you? 12지신으로 이렇게 병을 만들었어. 대단해. 어딜 가나 좋은 데이. 예선 굿데이라고 영어로. 무슨 맛이야? 수박, 리치, 복숭아, 리치. 어. 과일 섹션. 바로 옆에는 빵 섹션. 맞아. 여기는 이제 고기랑 생선류. 다방에 하던 주얼 하고 봐봐. 여기는 이제 음료 섹션인 것 같아. 오늘 우동 있다. 어? 용식. 생생 우동. 지금 복장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네. 추울 때 먹으면 맛있어. 나 가끔씩 이거 샀어. 사이즈가 없어. 큰 것만 남았네. 살을 찌워야 되나? 옷을 한 10겹 입으면 맞지 않을까? 어떻게 걸어? 제기야. 어? 그거 애들 건데. 사이즈만 맞으면 돼. 너무 작네. 스키복은 왜 보는데? 겨울하면 또 스키 타러 가야지. 트레킹화 있지 않을까?
트래킹 하나 보러 갈래? 오케이. 스트릿이네. 아니 어. 스키 복장이랑 트래킹 복장을 좀 유심히 보는 것 같다. 그거 사려고 왔다. 10만원. 어? 그거 사려고 왔다. 아니 스키 복장도 없고 트래킹 복도 없고 못 가겠네. 어딜 못 가? 말할 때? 비밀이. 아! 맛있어. 뭐야? 어. 칩스 먹었어? 왜 이렇게 짜? 뭐 없어가지고 여행도 못 가겠어. 여행 가는 거야? 네,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받았으면 좋겠다. 일단 밥 좀 먹자. 밥부터 먹자. 소다 하나 하고 슬라이스 페퍼로니 하고 너무 적나? 저녁을 좀 너무 적. 그럴 수도 있어. 어. 하나만 더 하자. 더 먹을까? 아니면 버거 해도 돼. 오랜만에 사는 것 같다. 촬영한다고 안 샀지? 일부러 안 샀지. 다 계획이었단 거지. 맞아요. 패러사이트지. 왜 기생충인데 엄마 너 계획이 있다는 거. 아하. 예민이가 기생충이라는 게 아니고 엄마 너 너무한데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원래 기생충들은 다 계획이 있다. 금방 나올걸? 어 보통 5분 안에 나오더라. 흥이 한 통 냈다. 10만원. 어? 오랜만이다. 아니야. 잘 먹을게. 아. 고마워. 아. 맛있는 어. 음식 사줘서. 진심이지. 아. 이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 소스를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 여기 버거는 안 먹어봤어. 그래? 한번 먹어볼까? 진짜. 이거 다 얼마였어? 12불? 괜찮지? 응. 피자 3불. 핫도그랑 소다가 2불, 버거가 7불. 펩시랑 콜라 구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나중에 우리 테스트 해보자. 테스트 해보자. 얼음 안 나오더라. 여기 펩시로 다 하나 봐. 일단 우리 이거 빨리 먹고 아이스케이팅 하러 가자. 여러분 저희는 아이스 스케이팅 하러 왔어요. 오호, 맛있게 먹었어 그치? 어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하러 왔습니다. 소화시켜야 되지. 지금 올림픽이잖아. 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 올림픽스러운 스포츠를 해보자 그치. 라는 의미는 없었어 처음에.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끼어 맞추다 보니까 뭔가 동계올림픽에 맞춰지는 스포츠가 아닐까? 오늘이 화요일이거든? 그래서 원래 여기 아이스케이팅장에는 31불이야.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려면 여기 스케이트장에서 직접 티켓을 사려면 35불이고 인터넷 예매를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화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에는 17불 50센트. 어, 반값이네. 거의 반값이라고 보면 되지. 얼른 가보자. 그래, 얼른 가봐요. 응, let's go. 538. Yeah. Thank you. 티켓을 받았어요. 어. 이거는 스케이트 하이어 인클루디드. 이걸 보여주면은 스케이트를 주는구나.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락커. 락커 아, 토큰. 그렇구나. 이것도 5불. 오. 우와. 오. 우와. 멋지다. 하키 하러 온 거야? 우와. 우와. 잘 타는 사람들이랑 못 타는 사람들이랑 나눠져 있어.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가해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아다녀. 일단 저희는 스케이트화를 이제 받으러 갈 거예요. 저기 있다. Collect your skates. 갑시다. 엄청 춥진 않네. 그러니까. 바깥보다 여기 안이 더 따뜻해. 그럴 수도 있어. 수요. 야. 저기 락커 쓰기 싫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방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락커 쓰기 싫어서. 그러니까. 신기하다. 나를 날카롭진 않네. 오, 씨, 발이 들어가? 잠만아. 아이고. 안 들어간대. 잠깐만. 아, 완전히 풀면 되네. 어떻게 풀었어? 그 풀 때 아, 이거를 아니 누르면 돼. 아. 눌러서 좀 많이 열면 되더라고. 아하. Thank you. 다 찢어져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이닝 안으로 내 발이 들어가다. 나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바꾸고. 내 발이 이 라이닝 안으로 발이 들어가더라. 발 두 개 들어가는 거. 바꿔와. 시작부터 힘들다. 넣었는데 발을 어떻게 넣어도 불편하다.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오. 오. 잠깐만. 왜 이래? 그 형님께 쉽지 않다. 홍 박사님을 아세요? 잘한다, 정말. 균형 잘 잡고. 아, 나 봤어. 하는데? 됐네. 됐다? 아. 사람들 신발을 막 아무렇게나 놔뒀어. 그런. 이래서 저렴한가 봐.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데. 아, 그래. 반만 쓸 수 있으니까. 아, 원래는 이거 두 개를 다 쓰는 거야. 들어갔다. 갓 갈아가지고 되게 미끄러울 수가 있어. 그렇구나. 조심해. 아니, 근데 호주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니까 한국 가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라. 몸 사려서 자라. 집에 가고 싶다. 왜 겁주는데? 아니, 우리 마지막에 들어가자. 천천히. 아. 분명히 잘 살 것 같아. 아? 어. 너 얼마나 잘 타나 보자. 몸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몸을 풀어야 돼? 왜 갑자기 스쿼트를 하는데? 어때? 적당해라. 들어가 봅시다. 어, 나 무서워. 어.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야 되나 봐? 좀 그런 편이긴 하지. 어. 여기 끝이 조금 위험하다. 아, 그래? 오히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많아. 어때? 5만원. 어? 말이 없다. 얌마나 살려줘. 살려줘? 5만원. 감을 좀 잡을 때까지. 얌마노 잘 있어라. 저는 얌마니 없이 갑니다. 얌마노. 어? 살려줘. 못하는 척 하지 마라. 진짜. 아니, 못하는 척이 아니야, 진짜.
나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같아. 잘 탄다. 김연아 맞지? 어? 너 김연아 맞지? 우연아 맞지? 우연아 호주의 김연아가 되기. 잘 탄다. 준비 한번 타봐. 이제 제대로 타보자. 아니야 진짜. 저기 끝에가 오히려 더 힘들어. 어? 갑자기 잘 타는데? 여기 타니까 앞으로 나간다. 오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여기 사고 났어. 지금 저희 앞에 충돌 사고 났어요. 오. 조심해야 돼. 10만원.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아, 좋아. 여러분, 저랑 한 바퀴 도실래요? 여기 은근히 잘 타는 사람들이 많아. 저 애교도 되게 잘 탄다. 엄마. Can I borrow? 어때? 쉽지 않다. 나도 여기 뒤에 줄 서야겠다. 뭐라고? 나도 여기 뒤에 줄 서야겠다. 엄마나. 네? 빙수 먹고 싶어? 네, 빙수 많다. 더 베스트 빙수 플레이스 인 멜번. 열 바퀴만 돌고 가자. 두 시간 지금, 걸릴 것 같아. 지금 두 바퀴 돈 것 같은데? 두 바퀴 아직 안 돌았어, 그지? 그래도 아직 한 번도 안 넘어졌어. 다행이네. 노래들이 되게 뭔가 미국의 롤러장 같은 노래가 났다, 그지? 그렇네. 내가 미국의 롤러장은 안 가봤지만 나도 왠지 그런 느낌이야. 뭔가 하이틴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맞아. 나오지 않아? 맞아. 계속된다. 무한 후.
도전! 저희는 열 바퀴 마무리했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그만 이제 안녕. 안녕.